얼마나 수는 적으며 원통한 공연을 참고 지내셨습니까? 이러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기는 나의 동신을 앞세우고 고고창창하게 한 서울 항복하여 이번 충동의 머리를 들여서 남산후의 소나무에 걸고 300년 원수를 갚고 30여 년 동안의 수기를 하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한천 처먹을 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스코에서 상해에서 남경팔이 사천광동 광서에서 3일절을 맞을 때마다 결심하기를 명년에는 한성에서 이날을 맞이하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원성취는 하였습니다마는 내 글걸 밟고 크게 베었습니다마는 눈앞에 어린 아기들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마는 운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 한편만 동포여 힘껏 뛰시다. 마음대로 웃읍시다. 힘을 다해야 축구합시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허우리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 허우리다. 우수한 동포는 여러분의 형제, 친구, 의형, 그들은 독립국과 자유민을 만들기 위하여 악독한 외놈의 감옥에서 반두대에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원흥과 충원을 위하여 나는 여러분 선열의 안회와 어배와 언니와 아우에게 위로하며 사죄합니다. 이렇게 한국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 다시 우리 한천 초목 금수어별에까지 고하고 맹세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휘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허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허리다. 사람마다 인후 한 병씩 먹고 집한 채씩 가지고 살게 허리다. 우리 조국을 항복허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드디어 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민주정부 만세.